차영주 대표님, 올해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벌써 네. 시간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 주니까 유종의 미를 좀 거둘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모습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주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과 기관 또 기관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매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관이 지난주부터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전반적으로 조금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마지막 주간을 조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도 전망에 대한 것들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그렇게 물론 이제 올해도 상당히 변동성들이 많았습니다만 내년도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의 이익 개선 속도라든지 경기 개발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부분들 특히 또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현재 지금 얘기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배당도 받으시고 그리고 뭐 배당락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1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지수가 3천과 1천선 이하로 크게 하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상방향에 베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은 너무 위축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들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점 매수 구간을 설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동차주가 지난주부터 좀 좋은 흐름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좀 기대주 해봐도 될까요? 뭐 저는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반도체 부품 현상이 부족 현상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된 측면이 좀 있고 지난주 수출 동향을 보십니다라면 여전히 수출은 나쁘지 않다. 특히 유럽 쪽으로 해서의 수출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계속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전 4분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내년에 대한 어떤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가 된다라면 내수 관련해서도 상당히 선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차량이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못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은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이거든요. 지금 뭐 애플카 이슈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이제 그 레벨 테스트가 레벨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들 조금 더 정밀화된 자율주행 서비스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전통 자동차,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칩셋미디어, 뭐 자화전자의 LX 세미콘 같이 뭐 자동차 부품 반도체라든지 혹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약간의 눌림목인 것이지 시세가 꺾였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뭐 실적도 좋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자율주행 관련주는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넘어가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관심 종목으로서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런 종목인데요. 너무 오랫동안 쉬었죠.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대차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고요. 특히 정몽헌 회장이 현재 지금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그 점유율을 좀 높이겠다. 충분히 이러한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이죠. 이런 상황 총수가 이런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룹의 역량이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로 쏠리게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신차 효과까지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제네시스 시리즈의 리모델링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새로운 신차 효과에 따라서 장기간 소외당했던 주식의 리바운드가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 차트도 이제 바닥을 확실히 찍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바닥을 찍으면서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글쎄요. 2021년 쉰만큼 2022년에는 기지개를 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뭐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2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20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현대차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 20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삼성전기를 좀 선정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강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삼성이든 뭐 애플이든 내년에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출하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정적인 실적 견인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MLCC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삼성전기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4G에서 5G로 전환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5G폰 같은 경우 MLCC 칩이 한 30% 이상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모든 거의 많은 제품들이 IT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의 MLCC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를 주목하는 게 이제 반도체 패키지 쪽인데 이 반도체 패키지 관련해서의 어떤 시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하이엔드 쪽으로 갈수록 이게 좀 고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삼성전기가 좀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아직 주가가 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LCC라든지 반도체 패키지 이런 쪽을 보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직전 고점대 22만 원대까지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가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에 그 갭으로 상승한 자리 19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매수는 단기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삼성전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